배 타고 여행 가는 날. 와, 너무 신난다. 어떡해, 너무 기대돼. 엘리 바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시작해볼까? 오, 잠깐. 어, 배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아, 괜찮은 거겠지? 보통 배는 좀 흔들리니까 괜찮아. 방금 엘리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탈출 방법들을 직접 수조에서 체험하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엘리가 간다! 슝! 바다에 빠졌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된 채로 빠져서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바다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입어주시는데 네. 엘리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말고 조금 더 겉들을 잡고 위치를 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생명끈으로 네. 꽉 묶어주시는데 오. 그냥 보통 구명조끼들은 이 목이 없는데 이게 있으니까 뭔가 목에서도 잘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목부터 해보면 될까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 적응을 해볼 건데요. 실제 바다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경우 심장이 굉장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물 적응을 꼭 해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심장에서 가장 먼 곳, 허벅지부터 팔, 세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명조끼 안에 있는 심장에 물을 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누워뜨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누워뜨기요? 네. 네. 양쪽 발을 우리 바로 앞에 보이는 벽 위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벽에다가 발을 올리고 우선은 항상 천장을 봐주고 자, 이제 누워뜨기 1단계. 네. 자, 이번에는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잡고 있는 손을 놓고 다리를 쫙 펴주세요. 오. 자, 이번에는 마지막 4단계 해볼 건데요. 네. 우리 양쪽 발을 위아래로 힘차게 발차기 한번 쳐볼게요. 네. 시작! 꺼낼 때는 안정하세요. 왼쪽으로 허리를 구부려주면서 오! 이번에 구부려주면 됩니다. 와, 신기하다. 여긴 어디인가요? 자, 여기는 갑판 위인데요. 갑판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올렸을 때 위에 하늘이 보이면 그 위치가 갑판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빠르게 갑판으로 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사다리를 타볼 건데요. 상점 지지법을 통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양쪽 안에 있는 잡아주고 네. 정면을 본 상태에서 하나씩 다리 먼저 다리 먼저 다리 다리 팔 팔 팔 다리 다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엘리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하나 발을 사다리 첫 번째에다가 주고 좀 무서운데? 선생님 무서우니까 밑을 보면 안 되겠죠? 절대 밑을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까지 셋이에요. 그러면 또 발을 하나 옮겨서 세 개의 지지점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팔을 옮겨줄게요.
발을 이렇게 움직이고 어 맞나? 발을 움직이고 팔 아 네 자 다시 그러면 발 무서워 어떡해 배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배 이렇게 접어서 안녕하세요 얼마 일어나세요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해볼 무엇이죠? 탈출용 슬라이드인데요. 오. 탈출용 슬라이드를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이나 워터파크 안에 있는 미끄럼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시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려가는 방법은 양쪽 손에 어깨 위에 올려주고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준 다음에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은 양쪽 팔꿈치로 양쪽의 튜브를 가볍게 주시면 속도가 줄어드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엘리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내려가 볼게요. 앉아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앉아서. 오 잠깐 미시는 거예요? 네. 안 내려가요 선생님. 오 천천히 내려간다. 오. 파도가 심하게 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어서 움직이는데 우와! 바깥쪽 테두리에 네. 엉덩이와 등을 일착시켜 주시고 앞쪽에 보이는 밧줄을 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엘리 이제 안전한가요? 네. 오 좋아요. 이번에는 구명탄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똑같이 기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움직이고 가볼까요? 자. 우와, 엄청 많이 흔들려요. 넘어갈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한쪽 발씩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 발, 그다음 발, 하나, 야! 이렇게 바로 앉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자, 이렇게 구명뗏목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기 뭐가 많은가 봐요. 네. 실제 구명뗏목에서는 네. 30가지 정도의 생존할 수 있는 물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칼, 낚시용 실, 그리고 30일 정도 생존할 수 있는 식량과 물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오. 한 손으로는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손꿈치로 턱과 코를 막아주고 네. 이번에는 한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줄 거예요. 이때 머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일자로 떨어질 수 있게. 오! 오늘 엘리와 함께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배운 것들 어땠어요? 조금 어렵진 않았나요?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는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해양안전체험관에서 한번 체험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엘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도와주세요! 아! 아!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엄청 재밌게 놀 건데. 드디어 안전한 건물 속으로 들어왔어. 아, 근데 바람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야겠지? 문이 열립니다. 좋아! 좋아. 1층. 하들. 아,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살 것 같다. 어, 뭐야? 엘리베이터가 멈춘 거야?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어? 밖에 아무도 없나 봐. 어떡하지? 아! 여기 비상벨이 있어. 네, 발상소입니다. 아! 선생님!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네,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승강기 번호를 불러주세요. 9999 다시 999예요! 위치가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곧 구조하러 갈 테니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출동하거나 그 안에 재식하는 일은 어리하지 마시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럼 나 침착하게 선생님을 기다려야겠다. 엘리베이터도 안전하게 탈출 성공!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생기지? 이상하다. 아, 너무 힘들다. 자. 지하철 왔다. 아, 지하철 타고 평화원에 가볼까? 119호인데요.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불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열차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보자. 멈췄어. 이제 문을 열면 되겠다.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열고 손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으아! 열렸다! 으아! 아, 이게 뭐야? 손수건에 물을 묻혀야지. 불이 날 때는 젖은 손수건으로 이불 막고 낮은 상태로 반했어. 비상등이 있다.
만지면 안 되지. 손등으로 확인해보자. 아! 핫뜨거! 여기가 비상구구나. 이걸 열어볼까? 야! 어, 다른 문들! 아니야! 무너질 것 같아! 아, 여기 엘리베이터! 화진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 그랬어. 아, 얘 어쩔 수 없다. 어디로 가야 되지? 지하철역을 탈출했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있어서 문을 제대로 열 수 있었어. 아, 다행이다. 아, 이상하다. 오늘 이상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집에 오니까 편하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지?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오늘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 좀 잘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밖에서만 그러는 거였잖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아, 일단 밖에 나갈 수 있게 이걸로 고정을 해놓고 일단 머리를 보호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자. 아, 어떡해. 너무 무서워. 흔들리니까 책상 다리를 꼭 잡아야 돼. 마음속으로 5초를 크게 세보자. 5, 4, 3, 2, 1. 괜찮아진 것 같지? 탈출해볼까? 나 이제 탈출할래! 안 돼! 벽이 무너질지도 몰라! 오늘은 엘리가 제주도에 가는 날. 이게 얼마 만에 제주도야. 너무 신난다. 그럼 우리 비행기 타러 가볼까? 그럼 엘리가 간다. 슈! 렛츠 고! 빨리 빨리 가야지. 비행기를 출발. 내 자리 어디지? 이쪽인가? 이쪽 왔는데. 어디지? 아, 여기! 여기 내 자리! 아, 어떡해, 너무 설렌다! 와, 저기 뒤에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제주도 신나게 한번 가봐요! 예! 신난다! 아, 너무 떨려! 언제 출발하지? 아, 근데 이거 창문은 안 열리나? 안녕하세요. 안녕. 아, 창문 열어줬으면 좋겠다. 아, 답답한데.
창문 열어주세요. 창문 열어주세요. 답답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하고를 알려주셨어요. 아싸! 오늘도 제주도에 가는구나. 제주국제공항에 착륙 예정. 아, 신나. 항상 좌석 벨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아이, 귀찮은데. 저는 기장입니다. 발칵! 승객 탑승이 완료돼. 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신난다. 오, 비행기 뜨나.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은 정말 최고야. 신난다. 기장입니다. 네. 비행기는 잠시 후 길 변화가 심한 지역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좌석 벨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는 조금 귀찮아요. 진짜 많이 흔들리네. 아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뭐야? 잠깐만, 비상 착륙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안전하게 살아야지. 일단은 조심스럽게 씻어볼까? 일단 새로운 아침을 맞았으니 조심조심 씻어봐야지. 자, 그럼 일단 세수부터 하고. 짜잔! 뜨거워! 아, 너무 뜨거운 물로 있구나!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미지근한 물로 틀어주세요. 자,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젖은 앞머리를 조금 말려볼까? 자, 맞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기기에는 젖은 손으로 다가가면 안 돼. 잠깐만. 그러면 일단 물기를 수건으로 잘 닦아주고. 잘 안 보이는데. 맞아. 변기를 밟으면 큰일 나. 변기를 밟았다가는 깨질 수도 있어. 자자, 안전하게 침착하게 손을 뻗어서. 좋아, 됐어. 자, 마른 손으로 잘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꼽아볼까? 아, 욕실에서 전기를 꽂을 때는 이 안전 덮개가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 물이 튀었을 때 감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조심조심 꼽아놓고 잘 닫은 다음에 물이 튀지 않게 조심조심. 자, 그럼 머리를 말려볼까? 좋아! 아주 완벽해! 욕실에서 아주 안전했어! 자, 그러면 조심조심 해서 부엌으로 가야지! 출발! 조심조심!
아, 배고픈데 오늘 아침 뭐로 먹지? 냉장고를 한번 살펴봐야지. 아, 좋아. 계란 먹어야겠다, 계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강으로 한번 돌려봐야겠다. 좋아, 돌아간다. 맛있게 구워져라. 어? 뭐야? 불이 났어. 어째서지? 아, 맞다 맞다. 껍질이 있는 음식은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안 돼. 아, 안 돼. 어떡하지? 아, 얼른 소화기를 찾으러 가야겠다. 출발! 불이야! 불이야! 아, 어떡해. 어, 소화기. 일단 안전핀을 뽑고 불이 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눌러서 야! 연기가 너무 많이 찼어. 자, 불이 나는 쪽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뿌려주는 게 중요해. 어! 줄어든다 줄어든다. 와, 줄어든다.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다시 피어오른다. 안돼 안돼. 아, 대체 왜 이렇게 계속 연기가 너무 심해. 어, 어, 이제 꺼졌다. 아, 다행이다. 근데 연기가 너무 심해. 얼른 대피해야겠어. 아, 여기가 비상구다. 일단은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잘 적신 다음에, 오! 좋아, 좋아. 자, 여기다 놓고, 이 적신 손수건을 입을 가리고, 이 비상 대피로를 탈출할 거야. 근데,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전에, 문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해야 돼. 어, 아, 다행히 안 뜨겁다. 지금 나갈 수 있겠어. 자, 문을 열고, 화재 탈출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젖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그 다음에 벽을 살살살살 만져가면서 길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조심조심. 침착함이 아주 생명이에요. 자, 이 선을 따라가면 유도등이 있다 그랬어. 자, 어, 여기 있다.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자. 왕관기다. 자, 버클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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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만세한 상태에서 왕관기를 딱 겨드랑이 사이에다 차주고 그 다음에 버클을 아주 꽉 맨 다음 내려갈 때 벽을 두 손으로 살살살살 짚으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 볼까?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럼 엘리 탈출 시작! 우와! 살살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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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내려왔어! 엘리 탈출 성공! 자, 아까처럼 이 버클을 쭉 밀어서 이렇게 나오면 탈출 성공이다! 전화가자! 나 탈출했어! 얼른 건! 어! 어, 잠깐만! 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초록불이 한 칸 남았을 때는 절대 절대 뛰면 안 되지. 빨간불에 조심히 기다려야지. 난 오늘 안전한 생활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 저기 버스도 오고 있다. 아, 아이, 지금 차가 안 다니는데. 쇽 하고 그냥 달려보고 싶은데. 아이, 그러면 안 되겠지.
침착하게 초록불을 기다려보자. 하! 초록불이다! 초록불이 됐을 때도 왼쪽, 오른쪽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아, 여기 화살표 있는 쪽으로 손을 딱 쥐고 천천히 양쪽을 살피면서 걸어가기. 여기까지 잘 왔어.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버스를 타볼까? 자, 버스를 타고 자리에 잘 앉아. 안녕하세요. 오. 저기 안전버스에 탑승하신 것을. 버스에도 안전한 방법이 있구나. 네. 하나. 하나. 먼저 안전띠. 오, 버스에도 안전띠가 있어. 안전띠를 잘 메고. 아, 비상망치와 소화기의 위치. 비상망치, 소화기는 어딨지?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라고? 정거장은 공항! 공항입니다! Next stop is airport! Airport! 오! 아, 멈췄어! 또 출발해볼까? 신난다! 오늘 진짜 안전하게 잘 지내! 와! 그 아닌가 봐! 어떡해! 비상망치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를 깨지? 어디를 깨야 되지? 잠깐만 잠깐만. 더 비상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 자, 끝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어, 다 됐나? 아, 깨졌어. 자, 그러면 나 탈출하러 가야지. 조심조심. 넘어와서 탈출 성공! 이제 진짜로 공항으로 가자! 어떻게 다시 공항으로 오긴 왔네. 올라가면 아마 비슷한 일이 또 생기겠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오늘 그래도 침착하게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잘 헤쳐나왔으니까 아마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아까도 내가 막 계단에 뛰어올라가고 그랬잖아. 그래도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가서 얌전히 앉아있어야지. 그럼 출발! 천천히 천천히 계단 조심! 중요하지! 천천히! 자, 그러면 비행기에 다시 탑승해볼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비상구가 먼저 보여! 여기도 비상구, 여기도 비상구! 아, 또 앞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 여기는 비상구구나! 여기는 내 자리! 자, 짐은 발 앞에 잘 세워놓고. 어? 맞다. 아까는 내가 막 시끄럽게 했잖아. 근데 오늘은 조용히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해놓기! 자, 비행기 모드!
잘 해놨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아. 저희 안전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입니다. 설렌다. 자리에 앉아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맸어요. 이리 맸지롱. 승객 여러분 언제나 안전 벨트. 네, 기장 선생님. 출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떨린다. 오늘은 안전하게 왔으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오, 제발. 진짜 이륙한다. 떨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기후변화가 심한 지역을 통과해. 안 돼. 안전하게 왔잖아. 어떡해. 승무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자. 안전벨트. 아! 그래, 지금 안전벨트 있어. 네. 어, 선생님 화이팅해요. 어떡해. 어? 충격 방지 자세? 자, 무릎을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가리고 자세 낮춰. 무릎 접어. 아! 탈출하라고? 탈출하라고? 일단 안전벨트를 빼고 좌석 밑에 구명조끼가 있어. 구명조끼를 잘 쓴 다음에 허리에 있는 안전벨트를 꽉 매고 허리에 맞춰서 조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구명조끼의 바람은 비상구 앞에서 팡 하고 넣어주는 거야. 자, 가보자. 자, 이제 비상구 앞에 도착했어. 비상구 앞에서는 이 구명조끼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이 빨간색 스위치를 당겨줄게. 하나, 둘, 셋. 우와! 완전 목이 꽉 차. 만약에 꽉 차서 숨이 쉬기 힘들다면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줘. 살짝 누르면 바람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어. 오, 좋아. 이제 안전해.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 볼까? 아, 이때 중요한 거는 하이힐이나 액세서리 같은 뾰족한 것들은 꼭 비행기에 내려놓고 슬라이드를 타는 거야. 자, 이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 볼게. 아, 이때 중요한 거는 절대 미끄럼 타듯이 타는 게 아니라 몸을 디귿자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출발! 다행이다! 안전하게 도착했어! 탈출 성공! 아, 결국 오늘 여행은 못 가겠네. 아쉽다.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덕분에 하루 종일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할 수 있었어. 집에서도, 차도에서도, 버스에서도, 비행기에서도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잘 지킨 덕분에 오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 다행이다. 다음에는 꼭 더 안전하게 여행 가야지. 친구들, 오늘 엘리와 함께 배워본 안전수칙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엘리와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We'll be right back.